간단하고 쉬운 장미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장미가 막 이렇게 가득 있는 거 그려보도록 할게요.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너무 뭐 알록달록해도 좋을 것 같고, 나는 노란 장미 혹은 나는 붉은 계열의 장미를 그리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문교 오일 파스텔로 그리셔도 되고,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, 뭐 어떤 오일 파스텔이든 상관없습니다. 저는 뭐두 가지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, 아니면 그냥 제 멋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은 굉장히 묽어요. 굉장히 무른 제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그리실 때는 조금 더 그리기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는 좀더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고, 뭐랄까, 이런 무른 정도도 적당한 문교 오일 파스텔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는 초보자 아니잖아요? 저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로 그려볼게요. 동그랗게 안 하셔도 되고, 그냥 적당히 둥글게 둥글게를 그려줍니다. 살짝 띄어서, 동그라미는 조금씩 띄어가면서 살짝살짝, 사이즈는 조금 불규칙하게. 이렇게 진짜 시넬리에는 너무 잘 묻어나요. 그래서 오일 파스텔이 이렇게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게 눈으로 너무 금방금방 보입니다. 이렇게 좀 듬성듬성 내가 이 하얀색 종이봉투를 꾸미고 싶은 부분 부분 띄워주면서. 그리고 색상은 뭐좀 다양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다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냥 적당한 붉은 계열? 어떤 걸로 해볼까? 동글동글. 사이즈는 뭐 크고 작게 다양하게. 저는 처음 생각했던 대로 붉은 톤 위주로 다양하게 해볼게요. 이제 주변에 입도 한번 그려줘볼게요. 그러니까 붉은 계열, 그리고 그린 계열을 원하는 컬러로, 그냥 이거는 딱 뭔지 아시겠죠? 잎이에요. 사이사이에 조금 짧게 그냥 뭔가 찍 그어주는 느낌으로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좀 다른 색으로. 굉장히 쉽죠? 뭐 이러면 뭐다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이 정도만 그려놔도 추상적인 꽃 느낌이 나서 충분히 예쁘지만,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묘사를 해볼게요. 일단 입도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찍찍 그어주신 다음에, 이렇게 좀 제가 주로 쓰는 건 이런 도트봉을 쓰셔도 되고, 아니면은 나이프, 그림 그릴 때 쓰시는 나이프를 사용하셔도 돼요. 전두 가지 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장미 안쪽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이실까요? 좀더 자세히 클로즈업을 최대한 한 거네요. 그러니까 장미 모양을 이렇게 엇갈리듯 선을 조금 그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조금만 긁어내줘도 묘사가 충분히. 장미꽃이 펴 있군.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T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, 그 다음에 조금씩 어긋나게 이렇게
그려주시면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다. 굉장히 쉽죠? 이렇게 도트봉 사용하셔도 굉장히 편하고, 나이프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요런 나이프. 이 나이프가 조금 날카로워서 단면이 더 예리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해보겠습니다. 오, 얘가 좀 더 예리하게 표현이 돼요.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도트봉이 훨씬 더 작고 그림 그리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오, 얘가 좀 더 예리하고 섬세하게 긁어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그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은 다시 덮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냥 그으시면 돼요. 뭔가 별을 언끝나게 그리는 느낌도 좋을 것 같고, T로 시작해도 될것 같고. 그거 확실히 도트봉 끝이 둥글해서 그런지 나이프보다는 깨끗하게, 좀더 예리하게 긁히진 않지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나이프보다는 도트봉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다본 장미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묘사로 장미꽃을 나타낼 수 있어요.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 오일 파스텔이 또 묻어나오기 때문에 옆에 물티슈를 한 손에 쥐고 닦아가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쉽죠?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요. 이 오일 파스텔, 이 붉은색보다 좀더 짙은색 혹은 이 초록색보다 좀더 짙은 그린 컬러로 안쪽을 살짝살짝 더 메꿔줘 볼게요. 너무 삐져나오게 하면은 지금 그려놓은 게좀 망가지니까 좀더 사이사이 짙은 컬러를 조금씩 넣어주고, 살필로 사이사이 살짝 이렇게 메꿔줍니다. 뭐 이렇게 채워주면서 좀더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너무 미리 그려놓은 꽃잎이 망가지지 않게끔 살짝살짝 이렇게 문질러주기. 거의 블랙에 가까운 좀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도 대신 그려놓은 거에 너무 지장이 안 가게끔 조금 조금 찔끔찔끔 칠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조금 더 꽃과 꽃 사이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사이사이를 메꿔주면 좀더 풍성한 느낌이 나고 좀더꽉찬 느낌이 납니다. 특히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은 좀 써보니까 되게 짙어 보이는 색감인데 막상 칠하니까 점도가 좀 묽어서 오히려 좀 깊게 진하게 묘사가 안 되는 컬러도 있으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진한 컬러라도 한번 직접 칠해보세요. 잔여 색깔로 이렇게 또 눌러주면서 표현해줄 수도 있습니다. 짜잔! 베르사유의 장미처럼 이렇게 좀 풍성한
꽃밭을 담은 편지 봉투를 완성했습니다.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여기 잘 묻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픽사티브를 한번 뿌려주시고 좀 뭔가를 후처리를 잘 하셔야 묻어나지 않고 좀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는 오일 파스텔이 너무 잘 묻어나서 여기에 돈 넣고 가방에 넣었다가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뭉개질 거예요. 이렇게 봉투 위에다 그려서 실제로 사용하실 목적이시라면은 픽사티브 꼭 뿌려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픽사티브를 뿌려도 사실은 좀 묻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그리고 픽사티브 뿌리고 투명한 비닐 봉투 있잖아요. 이걸 한번 덧대서 테이핑을 합니다. 그렇게 해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그냥 재미삼아 이런 종이 봉투 위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